에너지,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전환.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선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차 에너지가 최종 에너지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지 전문가를 모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산업활동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뭔가 음식을 조리해서 먹거나 또는 냉난방을 할 때 필수적인 원료가 되는 것들을 말하죠.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유, 가스, 그리고 우라늄 이런 것들을 1차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에너지원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가공해서 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쓰는 전기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기를 생산할 때 원자력, 석탄, LNG, 수력, 신재생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가 40.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워서 배출해낸 CO2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 대수가 한 2,437만 대입니다. 국민 2.13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전기 생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동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후 위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 부분은 632.400만 톤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82만 명. 에너지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쓰는 모든 전기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석유, LNG, 석탄이 모두 한국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전기 사용량 6위, 에너지 소비량 8위의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석탄을 주로 어디서 수입하냐면은 러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호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남산 부피만큼을 1년에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가 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만 치면 전 세계 7위 국가예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위기랑 연결된다고 했을 때 한국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은 거죠. 문제는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1위다라는 거예요.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마당에 배출 증가율이 1위다라는 거는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석탄발전소를 지으면서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CO2 배출, 기후위기 문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처럼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 관리와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고 실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석탄발전이 한 40% 정도, 그리고 핵발전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또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은 가장 낮은 비중을 갖고 있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이 실행되고는 있습니다. 5% 내외인 이 낮은 수준을 이제 쭉쭉 좀 끌어올려가지고 2030년에는 20% 정도를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또는 해상 풍력 이런 것을 늘리는 정책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현재 이 태양광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른 갈등이라든지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 그리고 과연 이곳이 생태적으로 정말 충돌하진 않는지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풀어가는가가 저는 숙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제사회는 대략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 갈등을 지역 중심의 시민들이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과정에 또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형태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의 고안 같은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한국의 노력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라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얘기하지만 앞으로 30년 남은 일이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열린 세계기후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논의는 2030년으로 당겨졌어요. 그래서 한국도 2030년까지 지금 7억 톤 수준의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탄소 중립까지 가려면은 2030년에서 50년까지 5억 3,600만 톤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60개의 석탄 발전소가 4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한국이 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은 2040년 전에는 석탄발전소 모두 문 닫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삼척하고 강릉에 짓고 있는 것, 이것부터 멈추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탄소국경 조정, 탄소발자국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물건을 생산해낸 것이 유럽으로 수입이 되면은 탄소 배출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유럽에 배터리를 수출할 때 그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그전까지 기후위기 대응이 환경 문제다라고 얘기해왔다면은 이거는 경제와 산업과 무역에 관한 문제가 된 거예요. 탄소 발자국이 줄어든 배터리를 수출하려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 빨리 폐쇄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늘리면서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비 총량을 제어하고 탄소 배출 매개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환경 교육의 보편화, 화력발전소 및 주유소 등 사라질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 역시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인프라를 고르게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춤으로써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 나무 심기 등 지자체별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